네,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동작 과정까지 쭉 살펴봤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리팩터링이 좀 필요하지 싶죠. 보다시피 지금 이게 렌더링 파트란 말이에요. 렌더링 파트가 왜 이렇게 코어 모듈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뭔가 어울리지가 않고, 그리고 딱히 필요하지 않는 필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current question, current question에 이런 템플릿을 다 넣을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해요. 굳이 용도가 뭔지, 그죠? 그냥 뭘 물어봤는지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에스크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딱히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고 두 번째 라스트 퀘스천, 요것도 굳이 요렇게 라스트 퀘스천을 기록을 요런 식으로 남겨놓을 필요는 있는데, 요건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에 저장을 해놓는 게 낫겠죠. DB에 누가 언제 어떤 문제에서 어떤 답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 뭐예요? 이 EX 템플릿, EX 템플릿 요거는 지금 여기 있어서 될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일단 지워버리죠. 그래서 템플릿에 들어가서 요 부분이잖아요. 요걸 그냥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만 넣죠. struct 자동 완성 기능이 왜안 뜨고 있나요? 그렇죠. struct에다가 요 그대로 붙여놓고 한타로도 타이핑을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요렇게만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EX 템플릿은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들도 좀 바꾸셔야 될거 아니에요. question 파트 들어왔어. 아마 question에 있을 텐데 여기네요. 여기 있어. Evaluation 요것도 요 컴파일 부분은 호출하는데 요걸 지워버릴래. 지워버리고 에스코드도 일단 지워버리고 여기는 그냥 Substitution만 남겨놓죠. 남겨놓고 자 일단 요렇게 하면은 좀 지저분한 건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일단은 보죠. 요렇게 해서 리컴파일해서 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돌려봤던 걸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좀 내려왔어. 여기 있죠?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엘리어스 밑에서 쭉 내려와서 퀴즈까지. 실렉트 퀘스천. 애드 퀘스천 템플릿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전에 봤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실까요? 요렇게 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보기가. 보기도 훨씬 깔끔하고. 그렇죠. 자, 퀴즈 뉴 해서 템플릿 부분이 필요 없죠. 일단 템플릿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EX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퀴즈 만들었는데 여기다 템플릿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을 때 템플릿 부분, 추가된 부분, 어디션에서 요런 템플릿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컴파일더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없으니까 혹시 보기 좋죠. 그리고 유저드가 비어 있고 나머지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캐스천을 선택을 하죠. 캐스천 하니까 달라진 것은 이제 커런트 캐스천 파트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커런트 캐스천 파트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뭐 들어와 이 커런트 캐스천이 있을 필요가 있을지 좀 애매하네요. 유저드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아마 유저드 부분에 코드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러를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유저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when a template is selected 어딨어? in 할까요? in templates field입니다. templates field over quiz Then the template should used. 이거 used 로직을 이렇게 잡는 게 맞나 어떠나 좀 애매하긴 합니다. should. 그 템플릿을 옮겨가서 하나의 템플릿에서 여러 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used의 로직이 어떤 의미인지. move 더 할까요? move should move to use the field. 이렇게 넣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다르게 할지, use the
그냥 넘어올지 한번 좀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있고, current question, 여기에 이제 지금 캐터필스를 한번 사용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지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메일 넣어주고, 리스판스를 만들고, 리스판스를 털린 답, 예, 털린 답 만들고, 틀린 답 만들었으니까 틀렸다고 떴죠? 그러니까, 아니죠. 틀린 답을 냈으니까, 여기서 벌써, 리스판스에서 벌써 틀렸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로직이. 리스판스는 제출 안 했잖아요. 제출 안 했는데 이미 틀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answer만 나오고, correct 이거, 맞고 틀린 것은 여기서, answer question 했을 때 여기서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죠? answer question 했을 때. 그때 맞고 틀린지를 결정하도록. 그것도 코드를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달라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위에 있는 내용, current question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template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템플릿 그대로이고, 얘가 used로 넘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넘어오지 않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넘어오지 않았을까요? 왜 넘어오지 않았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퀴즈. 좀 비어있고. 이번에 정답을 한번 제출해보죠. 정답이고, asked. 이거, 2 더하기 2예요. 그죠? 지금 현재 2 더하기 2가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답을 우리가 정답을 하기 위해서는 3이 아니라 4를 넣어줘야겠죠? 4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true가 됐죠? true가 됐고, 다음에 퀴즈 answer 하고, answer하니까 single digit. 점수가 1점이에요? 그죠? 1점이고, master는 없습니다. quiz record 보면은, 이렇게 1점 점수 나와 있죠. 퀴즈의 리코더. 이거. 한번더 문제를 맞춰볼까요? 퀴즈에서 select question,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1 더하기 1이에요. 그죠? 1 더하기 1이니까 요걸 답을 2로 바꿨어. 그런 다음에 정답을 또 제출하죠. 제출하고. 이번에는 true. 어쨌거나 true로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answer question, 이제 정답을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고. 제출하니까, 요렇게 됐어요. 마스터로 넘어왔죠. 그죠? 마스터로 넘어왔고, last response 이렇게 돼 있고, template은 다시 current question 여기였고, 그리고 기존 template은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aster한 template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 template에서. 그런데 왜 used로 넘어오지 않았을까요? 요 퀴즈로 남겨놓을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남겨놓는 게 좋겠다. 좋은 퀴즈네. 왜 너무 유즈드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코드에 있습니다.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코드의 펑션 중에 하나, 한 펑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펑션일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펑션이 지금 한 10개쯤 있잖아요. 10개 중에서 어떤 게그 펑션인지, 왜 이게 유즈드로 넘어오지 않았는지, 응?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고리즘 좋네요. 이거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깔끔하네요. 좋아요. 자, 우리가 손좀볼게 있습니다. 뭘 손을 보느냐니까, 일단, 템플릿에서, 요렇게, 필드를 주어서 템플릿을 만드는데, 템플릿은 네임 카테고리 등등 있잖아요. 네임 외에도 얘가 고유한 아이디, UID도 있으면 좋겠어요. UID.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요 하면은 초등 1년차 값이 초등 1년차 산수입니다. 산수요를 이제 36주로 상정하죠. 36주 해서 매주 하나씩 나간다고 가정하죠. 이 문제지가. 그죠? 36주. 그러니까, 이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과목은 산수니까, 앞에 M을 붙이고, M이고, 그리고 초등 1년차니까, 01년차. 그리고 첫 주니까, 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ID. 그죠? 그러니까 첫 주. 초등 1년차의 첫 주의 산수 문제. 첫 주의 산수 시험입니다.
산수 시험 의 고유 아이디 UID, 유니크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는 이렇게 M010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0101이 되고 대학 4년차, 대학 2년차로 할까요? 대학 2년차 수학, 뭐 위상 수학이든 뭐든 위상 수학의 마지막 주의 시험은 코드가 M에서 대학이니까 대학 2년까지 12년, 16년 어떻게 되나요? 12년, 13, 14년이 되겠네. M14, 30년 마지막 시험이니까 36일이 되겠네. M1436 이렇게 고유한 아이디를 주는 겁니다. 그죠? 고유한 아이디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줌을 해서 이 아이디를 주면은 이제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퀴즈 할때 굳이 템플릿을 이렇게 커런트 템플릿을 이렇게 통째로 저장할 것이 아니라 UID만 여기다 저장하면 될거 아니야, 템플릿에.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템플릿 네임 있고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이고 여기도 라스트 리스판스 있고 템플릿이 커런트 퀘스천에 또 템플릿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템플릿에 UID만 넣는 걸로 하죠. 그죠? UID 넣고 왜냐하면 템플릿은 다 똑같잖아요. 문제는 달라지지만은 문제는 랜덤하게 선택하니까 달라지겠지만은 템플릿은 동일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템플릿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UID만 넣든가. UID만 넣을까요? UID만 넣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는 아예 이렇게 템플릿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딘가 한 번은 등장해야 되니까. 그죠? 퀴즈에서. 아니면 UID만 넣고 그 UID를 나중에 찾아갔을 때요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퀴즈를 만들 때 여기다가 템플릿, depth structure must used 쭉 있고 add 템플릿 퀴즈 있죠. 템플릿 있고 쭉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 여기 있었나요? add 템플릿 여기죠. 여기다가 UID 해서 초등 1년차 산수 M0101 초등 1년차 첫 주의 산수 시험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수학은 이렇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과목 있고 물리, 화학, 생물, 뭐 지구 그리고 코딩,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과학.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를 줄 수가 있겠죠. 영어는 랭귀지 01부터 대학 2년차까지 생각한다면은 랭귀지 몇 년인가? 1436까지 36주차. 1년을 36주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피직은 P로 시작하면 될 것이고 화학은 케미스트리 CH로 할까요? CH 식물은 바이올로지 BI 지구는 Earth니까 ER 컴퓨터 과학은 CS 그죠? 영어는 EN으로 할까요? EN 그리고 수학은 MA Mathematic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자 두 가지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Physics, PH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수학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수학의 교재 선정도 다 했고 강의 녹화도 진행하고 있고 아직 문제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를 지금 여기 있는 이 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 M0101을 하고 나중에 여기 템플릿을 넣을 때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템플릿이 들어가는 자리. 요거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 퀴즈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템플릿이 들어가는 자리가 몇번 들어가나요? 여기, 커런트 퀘스천에서 템플릿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어디션 템플릿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만 템플릿을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커런트 퀘스천의 템플릿은 UID로 대체하도록.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템플릿이 등장하는 곳이
다른 데는 딱히 없나요? 여기만 이것만 UID로 바꿔주면 되겠네. UID로 바꿔주고, 그죠? 자, 그리고 current cache천 이게 지금 굳이 이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남겨놔보죠.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것만 해도 되겠네. 일단 그 렌더링 그두 가지입니다. 렌더링 파트를 제가 할게요. 렌더링 파트, 렌더링 코드. 어디에 있나요? 이게 템플릿에 있죠? 템플릿에 있는 템플릿 모듈이죠. 모듈에 있고, 그리고 또 렌더링이 퀘스트 모듈에 있죠. 모듈. 이베리에이션 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서 렌더링 코드는 나중에 별도로 피닉스의 뷰로 넘길 거예요. 피닉스 뷰. 라이브 뷰로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코드에서는 제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필드들 중에서도 필드들 중에서 또 추가할까요? 일반 우리가 리팩터링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템플릿에 add a field UI field UID field to template. depth struct입니다. struct에 추가를 하는 거라 해서. 그래서 나중에 템플릿을 쓰는 것이 아니라 UID를 이용해서 이 템플릿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퀴즈에 있는 이거 중에서 퀴즈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것들이 꼭 라스트 리스판스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이거 그냥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우리 액토라를 할 거예요. 액토에 그냥 기록하는 걸로, 액토로 넘기는 걸로. current response, current question. 이것도 current question 이걸 여기다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고. 자, 그리고 mastered 됐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mastery 3. mastery가 3인데 왜 2로 떴죠? 여기 올릴 때 우리가 2로 했군요. 여기 우리 mastery 할때 여기 어딘가 어딨나요? 여기 name 템플릿이고 체크이고 퀴즈 여기네. 여기 마스터리를 여기다 2를 뒀군요. 그래서 마스터리가 2가 됐군요. 그죠? 자, 어쨌거나 왜이 유저드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퀴즈입니다. 퀴즈. Why? The template not does not move to use the field. 요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요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를 이해를 했어야지 이 코드를 기반으로 뭔가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응용하고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